안녕하세요. 음, 여러분은 99%의 개인 투자자를 상위 1% 투자자로 만들어드릴 리치맵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분석가 애널리스트 주식차량 박준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장이 상당히 좋았었죠. 윈도우 드레싱도 있었고, 예, 윈도우 드레싱이란 뭐냐. 예, 기관들이 분기별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포토를 리벌렌싱,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가 또 수정이 있을 수도 있고 수익률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오늘 호재가 하나 있었죠. EU 정상회담에서 위가 극적으로 타결이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에 힘입어서 지금 아마 오시면서, 오면서 보니까 유럽장이, 유럽장이 한 2%에서 한4% 정도, 그리스 같은 경우는 4% 정도 가고, 2%에서 한 3%대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미국 선물을 보니까 1.5%대, 아마 오늘 한 2%대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1850에서 1900 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전자점 1770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자은 변곡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음, GXO 스트라이크 이브가 개편을 합니다. 개편을 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전화 참여와 여러 가지 기타를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예 다가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 제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이제 한 3개월에 거쳐서 예, 단행을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총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그거에 또 이어서 다음 주 강의를 제가 개편이 됐다고 해서 또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 어차피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거기에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예, 레벨런싱, 리밸런싱, 레벨런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1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제가 준비해서, 사실 리치맵에서 아카데미 하면서 한 1년 정도의 그 커리큘럼이 사실 상당한 고가의, 한 1억에 상당하는 고가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송이니까 특별히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 예,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총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펼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바로 공개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에 대해서는, 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총정리한다고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예, 잠시만요. 예. 어.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잠시만요. 예. 네트워킹이 문제가 있어서, 예.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예. 시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 좀 뭐, 네트워킹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결이 됐고요. 예. 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게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받을 게 너무 많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예. 일단, 잠시만요. 예. 일단 안 되는 부분은. 참고 이게 오류가 나네요. 잠시만요. 예, 오류가 나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빼고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차트를 보나 강의를 보나 차트 없이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죠. 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갔을 때 기본적 분석을 했습니다. 예,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는 개편을 하니까 오늘 같은 시간에 제가 4월 초부터 아카데미 2부 교육을 했었죠. 그걸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근데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옆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옆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작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말.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택과. 아셨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을, 뭐, 실패는 없겠지만, 성공 또한 없습니다. 항상 뭐든지 여러분, 챌린지 하십시오. 챌린지 유어 라이프.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적이고, 모험적이 아니고 도전적이고, 도전을 해야만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항상 고개만 끄떡거리지 마시고,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또더 예, 부족하면 이 주식 천황을 선택해 주시고 동반자로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 크게 대성시켜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었죠.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에는 여러분들 이 단어처럼 왜 기본적 분석을 굳이 재무제표 분석, 뭐 기타, 뭐 주주 분석 여러 가지 맞죠. 그런데 왜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냐면 베이스죠. 베이스. 공자가 무슨 말씀 했습니까? 공자가, 공자가 물, 무슨 말씀이에요? 기본은, 기본은, 어, 세살 먹은 애도 알아도, 예, 세살 먹은 애도 알아도, 예, 기본은 여든 먹은, 여든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 힘들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방송을 보고 최고의 애널리스트에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기본이라는 게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에 가면 뜨겁고 물에 대면 차갑다. 아프면 예. 힘들면 슬프고 기쁘면 행복하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 게 기본이에요. 세살 먹은 애도 알죠. 세살 먹은 애도 아프면 울잖아요, 그렇죠? 그데왜 그랬냐면 여든 먹은 노인이 세살 먹은 애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기본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 평범하게 기본적으로 사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 밥세끼 먹고, 애들 뭐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공부 뒷바라지 하고, 우리 은퇴 자금 마련하고, 형제 지간좀 돕고. 그게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그러기 힘들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보다 백배 천배 만배 어렵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은 많아요 왜 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보는 사람마다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대부분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많죠. 어? 여러분들 다 차트만 보지 않습니까 차트, 차트, 이평선, 거래량 물론 이거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잘해서는 여러분들 절대 큰돈못 법니다 전설적인 투자자가 못 돼요 예? 인베스트 오브 리젠더 예? 리젠더가 나는 전설이다. 리젠더가못 돼요, 리젠드. 왜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재료 가지고. 그죠? 오늘, 오늘만 봅시다. 오늘 1850을 넘어섰죠. 그죠? 제가 오후에 정확히 확인은 못 했지만, 1850 넣었고, 안착을 하고, 아마 1,900을 도전을 해야 될 겁니다. 이쪽 부분에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을 안 하면 저한테 중국 국가정을 배우면 여러분들 폭락장하고 하락장하고 정확히 타이밍과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와요. 왜? 20년 동안, 40년 동안 네. 제가 40년 전부터 이 시장에 와 있으면 지금 아마 버핏이 돼 있겠죠? 네, 버핏. 저도 미래의 버핏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조지 소로스나. 응? 음? 안, 안 됐으니까, 이게가른 과정이고요. 여러분, 차트, 이평성, 거리랑 좋아요. 근데 오늘, 오늘 누가 만들었어요? 오늘 호재. 유럽이 만들었잖아요, 유럽. 유럽, EU 정상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럽, EU 정상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차트를. 그죠? 차트만 보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여러분들. 늦어. 늦는다고, 여러분. 차트만 보는 사람. 기본을 먼저 해요, 기본을. 기본을 먼저 하라고, 여러분들. 왜, 저기, 기저귀도 안뛰고 길려고 하고, 기, 응? 기지도 않고 걸으려고 그래요. 기본을 먼저 하세요, 기본을. 에? 기본이 뭐냐. 여러분들, 물론 힘들어요, 기본. 재무제표. 물론 힘듭니다. 재무제표 힘들어요, 예. EPS. EPS도 추정치 내야 돼. 그렇죠? 영업이. 이것도 개더링 해야 돼요, 데이터. 매출. 기타 많죠? 단기순위. 알로에. 많죠? 예. PER. 많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 이거 다 여러분들 하긴 힘들잖아. 하기 힘들잖아,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걸, 이걸 해야 돼, 이걸, 이런 걸 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 거기 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글로벌, 글로벌, 예? 오버스, 오버스 글로 글로벌이요, 예? 어브로드, 글로벌, 글로벌까지 분석을 해야 된다. 글로벌 지수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글로벌 어? 글로벌적인 기본적 분석은 하기는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유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기자들 통해서 전해듣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냐고. 그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고 내가 이해를 할게요. 외국관. 그렇죠 기사만 읽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왜? 여러분들, 사람 신체로 말하면 뼈가 안 굳고 살이 안 찌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거 없이 기술적 분석만 하니까 여러분 예?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만 하니까 실른판에서도 예? 이만기도 여러분들 아무리 이만기가 아무리 등치잡고 여러분들 기술이 좋아도 요이 예? 사람도 힘을 보강했어요. 힘을 아무리 기술 좋은 몸 체격이 안 좋은데 기술만 좋아가지고는 이본걸이나 어? 기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방송을 듣거나 증권 방송을 듣거나 어디 가면 맨 매매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만 보더라. 맨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만. 선생님 이거 고점이에요. 이거 저점이에요. 이거 저항선이에요.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저항선이에요. 선생님 거리랑 터졌는데 뭐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투자 인생에서 변하는 것은 단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딱한 가지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월 10%를 내면 안 돼. 이렇게 내는 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불가다전업하죠 월급이 아니에요. 주식에서 월급 여러분들 한번 300%에서 500%를 맛을 봐야 돼요. 300% 5 0 0 이거 한번 맛을 보는 사람들은 전설적인 투자가 될가능 전설적인 투자가 될수 있는 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싹. New Seed. Seed Money죠.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왠지 아냐고.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바다에 있는 바다의 세상을 알까요 여러분들? 매매 중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중장기 투자도 될수 있고 가치 투자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기술적,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 분석을 못해요. 왜? 맨 차트만 돌려보니까. 10년이 지다도 그래서 차, 다람쥐 첫 바퀴에요. 다람쥐 첫 바퀴. 다람쥐 있죠? 100년을 돌려봐요. 여러분들은 다람쥐가 되어버린다니까. 응? 여, 원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투비어 스코릴이 되는 게 원하는 거냐고요. 다람쥐가 되는 게. 람쥐가 되는 게 원하는 거냐고요. 예? You wanna be a s c o e r 어? 다람쥐가 되면 안 된다니까. 영원히 돈다니까. 그래서 전업투자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업투자자 파생 10년, 20년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어? 개인투자자 10년, 20년 투자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 분석. 그래, 물론. 학벌. 지식. 경험. 안 되다, 한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라. 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교육만, 교육, 기본적 부서 저한테 교육 3개월에서 3개월 이상 받으면 여러분들 준 전문가는 돼요. 준 전문가. 전문가 하면 안 되고, 3개월 배워가지고 준, 준 전문가 하면 안 되고, 전문가 하려면 저한테 3년 배워야 돼, 3년. 왜? 그래야 사람들 다 살릴 거 아닙니까? 1, 2년 배워가지고, 1, 2년 배워 가지고 전문가면 다 죽습니다. 병사들 다 죽어요. 몰살 당합니다. 몰살. 장수 한 명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다 몰살시킬 수가 있어요. 마초 알죠? 예. 마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갈공명. 예. 마초의 죽음. 우둔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매 기술적 분석만 하지 말고 분석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배우냐.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재무제표 분석, 매출 보는 거. 다하나씩 하나 가르쳐야 되거든요. 응? 다 하나씩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방송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가 10년, 20년 했던 것을 주는 게 너무, 10년, 20년, 20년 동안을 한두 시간으로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송은. 제한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줄수 있는 게. 저한테 아카데미 오세요. 리치메가면 아카데미, 리치메가의 아카데미에서 네 단계가 있어요. 초급, 기본, 중급, 고급 있어요. 초급, 천만원, 기본 삼천, 중급 오천, 고급 1억이에요. 고급은 수익 모형이니까. 이렇게 배워야 여러분들,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자기가 수익이 난다니까 여기는 하버드대요, 하버드대. 하버드대. 지방대가 아니라 하버드대라고. 어? 지방대 나온 애하고 하버드대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죠. 어,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맨 남한테 피해만 주고, 손실만 입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난. 사람이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남한테 피해만 주고 안 좋은 소리나 듣고 짐승도 죽어서 고기를 남기는데 몸뚱아리를 남기는데 사람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 인간이 아셨죠 도전하십시오 배워요 배워 천만 원 내고 뭐가 어려워 배우는데 나는 이렇게 다 배웠는데 나는 몸으로 돈으로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이게 아까워요 이게 배워서 돈 버는 건데 대학 등록금 아까워요? 대학 등록금은 안 아까우는데 왜 이런 건안 배우려고 하지? 대학 등록금 꽤 되잖아, 막, 5 0 0 어? 별로 가르치는 것도 없는데. 대학에서 뭘 가르칩니까? 뭘뭐 얼마나 가르쳐요? 대학에서는 이론밖에 안 가르쳐요. 여기는 이론과 실전을 다 가르치잖아. 꿈과 희망과 낭만이 모든 게 있는 거야. 인생이 있는 거야, 인생이.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야. 여 미래, 퓨처 석세스가 있는 것이라고, 석세스. 어? 섹세스. 47분이 시간이 왜 이리 갑니까? 여러분들제 강의할 때마다 엄청 기다려지죠? 왜? 판타스틱 강의니까, 그러죠? 판타스틱 강의니까 엄청 기다려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 정도사. 행복 정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드디어 행복 정도사. 주식 천항은 행복 정도사. 아시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먹고 자라야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도, 여러분, 이거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노자가 그랬어요. 노자가.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어? 벨드 된다고, 벨드. 어? 이거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부모가 하다못해 자식한테 베푸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키우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가 자식을한테 투자를 하고 키우고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야. 자기가 안 났으면 안 키우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공짜가 아니니까. 왜 공짜를 여러분들 세상 에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오류 편한 게 TV 보고 TV 보고 매수를 해요 무료잖아 참조만해 참조만 레퍼런스 레퍼런스만 해요 레퍼런스 매수해요 손절가 안 지켜 올라가면 땡이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TV 전문가가 매도 왜 내놨겠습니까 AS가 안 되잖아요. 제품은 삼성제품 LG전자 사면서 왜 전문가는 항상 중소기업만 하냐고 어? 대기업 대기업 하버드대 나오는 전문가 주식천항을 선택하세요. 왜? 여러분들 저, 전문가 하려면 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10년 20년 이상을 해서 나와야 돼요. 아시냐고요? 나와가지고 10년 20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산전수전 하면서 10년 20년 해가지고 나와서 격가된다고요 애기인 상태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본인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은 많이들 찔리시죠 여러분들 어? 대학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 전문가 가정을 대학을 졸업을 하고 프로 아닙니까 전문가 전문가 프로 아니에요 프로가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승현 보세요. 홈런을 쳐야 되는 거예요. 홈런을. 홈런을 쳐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이 오면 어떠한 상황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무조건 홈 수익을 그래요. 폭락장에서 수익은 안 냈다고 집시다. 지킵시다. 순절해서. 그렇죠? 홈런 안 치더라도 안타는 쳐줄수 있잖아. 이게 프로라고 이게 프로. 이게 이게 전문가. 이게 전문가라고, 전문가가 뭐냐, 전문가. 전문가가, 어? 저승사자가 아니라, 어? 우리 이치베베는 다 하버드급입니다. 하버드급. 다른 데다 지방되고, 다들, 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승사자들 많아요.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입부 이부, 이부로, 이부로 회원 해운 유치합니까? 회원들은 TV 보시는 분들도 그래요. 다 좋은 소리하면 가입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실력 있는 전문가한테는 홍보를 잘안 해. 실력 있는 전문가는. 가입이 없어요. 회원이 없어요. 근데 좋은 소리, 다큰한 소리하면 이 사람한테는 회원 가입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눈이 썩었어요. 눈이 썩었어. 눈이 썩었다고 사람을 보는 눈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사람 볼 줄을 그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실력 있는 전문가한테 가입을 해야지 말을 잘하는 전문가한테 가입하면 되겠어. 말 잘해서 뭐 해요? 주식을 말 잘해서. 뭐, 뭐, 뭐 하겠다고? 뭐, 뭐, 어디다 써먹어요? 말 잘해서. 뭐, 어디다 써먹습니까? 뭐 어디다 써먹어요? 말 잘해서. 여러분들. 말잘말 말 많은 사람 치고,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때가 제가 사5 0 평생 살아봤는데 말 많은 사람 치고 뭔놈의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는지 세상에 완전히 여지경이에요 여기 지금 여지경 완전 여지경 짝가들이 판을 치고 그게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데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왜 제가 강한 강한 언어를 구사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강한 구사를 언어하니까 불끈하죠 그거 삼키세요 여러분들 삼키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약 어때요? 입에 쓰잖아요. 좋은 말 어때요? 귀에 거슬리죠. 그런 거 보고 뭐 불평분만 갖지를 말고 예, 쓴 약과 좋은 말을 귀에 거슬린 말을 삼키시라고요.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 아플 때 여러분 약 먹잖아요. 아플 때 여러분들 어때요? 숨 먹습니까? 아플 때 여러분들 술 먹냐고요. 약 먹잖아요. 약 아프니까 약 먹어야 돼요. 저한테 좋은 소리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지. 벌을 쓰는 게 낫지. 죄와 벌. 예, 농공행상. 잘못했는데도 좋은 소리 듣게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 반성하게? 언제 반성해? 반성을 해야지. 여러분들 애들 잘못하면 충고하잖아요. 때리고, 벌 쓰이고. 그래야 깨닫는다고. 용서, 용서를, 용서라는 것도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무작정 논수하는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편에 들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여러분들 뭐 좋은 주식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 올라갈 거다. 여러분들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잖아. 왜 부정적인 생각, 반 부정적이거나 반대적인 생각은 안 들으려고 해요, 분석은. 아셨죠? 기본적 분석을 공부를 하세요. 어디 오셔서? 리치맵에 오셔서. 다른 분들 강의도 많아요. 다른 전문가분들도.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셨죠? 하지만 주식천황이 하버드급입니다. 네. 요즘 무료방송을 하는데, 회원들 100% 내주고, 100% 내주고 무료방송을 하는데 안티가 있어요. 참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무료방송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예? 남 잘되는 꼴은 못 보더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남 잘되는 꼴은 못 봐요. 여기 있는 회원들 대박나면 뭐합니까. 저한테 한 푼도 안 오는데. 이웃 사친이 땅을 사면 판다. 선진국은 그래 안 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선진국은 승자에게는 편이잘안 나오네요. 예, 승자에게는 여러분들 축하를 해주고 패자에게는 뭐예요? 간용을 베푸는 거예요. 패자에게는 용기를 복도자주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승자한테 어때요? 막 비난하죠. 좋아하죠. 패자한테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기가 성공을 못 하니까 같이 보면 은 마음이 편하거든 좋거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갈수록 무서워지, 무서워질 거예요. 강도도 많고, 강도 사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죠. 빈부 격차가 격차가... 심해지면 여러분들 안 좋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왜 그나마 이렇게 오랫동안 건져온지 아세요? 기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부가.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간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모든 만물도 죽지만 욕심이 많으니까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뭔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목소리> 여러분들, 한딱 기본적 분석은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앞으로 제 강의를 계속 보시고, 다음 주부터 제가 김수영 씨랑 계속하니까 기본적 분석을 다시 할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100번, 1000번을 강의해도 늦지 않아요. 왜? 1000번을, 화재 예방, 화재, 불조심 조심하자. 100번, 1000번, 1000번을 강요해도 엄청 중요해요, 기본적 분석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더한번 배우세요. 아셨죠? 뼈속 깊이. 뼈속 깊이 배우세요, 여러분들. 제가 10년 동안 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가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셨죠? 항상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항상 안티를 하지 마세요. 안티를. 어? 안티 할 만한 사람한테. 아니 자기한테 손실 내준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안티를 해야지. 여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손실이 났어. 다른 전문가 봐서 안티예요. 이게 무슨 뭐 김정일입니까? 김일성 신보예요 뭐 이런 사람은 잡아가야지 배려배 사람을 진짜 다보짜 전문가 하면서 착한 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어? 착한 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관경 끼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싼 시간 들여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응? 강의를 하면서까지 네. 기본적 분석은 배우십시오 다음주에도 계속 할겁니다 다시 리바이벌 첫 스타트로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김수영 씨를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이 김수영 씨라 생각하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제가 기술적 분석을 시작을 했었죠. 기술적 분석. 뭐부터 시작했어요? 나침반부터 했죠. 나침반. 네, 나침반부터 했죠. 컴파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침반 다음에. 패턴 했죠. 네? 거래량 했죠. 그 다음에. 아니 거래량 아직 안 했죠. 왜? 바다 밑에 거리랑. 거리랑이 중요해요, 사실은. 지하부터 근실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패턴. 나침판. 그러죠? 이 사실은 거리랑이 이거 패턴이나 나침판을 다 만듭니다. 이평선이죠. 예. 이거 했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었죠. 거리랑 말고. 예. 해저로 내려가면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더. 아셨죠? 여기는 쉬워요. 거리랑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 어려우니까, 기술적 분석을, 기본적 분석에 이어서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리고, 8시가 됐네요. 여러분들, 신청이 아시죠? 내가 왜 이런 단어를 구사하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전래동화나 고전동화요, 다 진실이 있어요. 왜 오늘 신청이를 가지고 나왔냐? 여러분들한테, 고급, 고급적이고 어렵고 상투적인 문구 가지고 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빨리는 안 되죠. 너무 빨리 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 인생에 참 중요해요. 가치. 밸류에이션. 그러죠? 밸류에이션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육체적인 신체 구조는 똑같지만요.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도 급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팔세개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리 세개 있고, 머리 두개 달린 사람 없잖아요. 정신적으로는 틀려요. 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레벨이 다 틀려. 사람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지만 제 방송을 보시고 매매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다시 하십시오. 예, 뭡니까 매매? 뭐 인신매매도 아니고, 그죠? 매매라는 말에는 좋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사고 팔아요? 뭘 사고 팔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가수다 요즘 좋아하죠. 나가수다 보면 방청객들 보니까 누,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 뭐예요, 여러분? 주식도 서울로 하세요. 서울, 소울. 서울로 하자고. 영혼을 사고 파는 거. 소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본적 분석도, 소울. 기술적 분석도. 소울이에요. 심청이는 소울을 실행했죠. 왜? 우리 심청이는 소울을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꽃에서. 네. 왕자님하고 결혼까지 했죠. 왜? 심청이 봐보세요. 심청이 좀좀 닮으세요. 심청이. 심청이 그러게 가난하고 돈 없는 심청이도 어떻게 했어요? 인당수에서. 인당소에서 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심청이죠? 예. 심청이 어떻습니까? 인당소에서. 눈물 흘리면서. 출렁이는 바다에서. 뛰어들죠? 뛰어들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심청이도 고통 속으로 뛰어드니까 어때요, 나중에? 바닥으로 뛰어드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용꽃으로, 용꽃으로 딱 돼가지고 피어나, 피어나오지 않습니까? 고통 속으로 들어가세요, 고통 속으로, 항상. 고통 속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 뭐, 1870, 80에서 고통, 고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그 9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때 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저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어서 뭐 했냐고요? 다 썼습니다. 가족과 형제들 위해서. 주식에서 본 돈. 불로서득 아닙니까? 좀 쓰세요, 써 기부, 도네이션, 도네이션, 기부 아셨죠? 심청이가 되세요, 심청이가. 예 심청이는 반드시, 예, 이게 알았을까? 심청이가 용꽃에 들어간다는 거. 기술적 분석이야, 여러분들. 심청이가 기술적 분석하면 심청이로 생각하라고. 기술적 하면 심청이다. 신봉사가 아니라 신청입니다신청이 기술적 분석하면 뛰어들라고 예. 심청이가 알았어요? 알았냐고요. 연꽃을아주고 왕자님한테 꽃가마 타고 교할지 알았냐고요. 그렇죠. 몰랐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고통 속으로. 예? 모두가 던질 때, 모두가 던, 던질 때, 더 이상 사지 않을 때, 심청이는 희생했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지, 뭐, 뭐냐?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박 성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박 성공이 없어요. 대박 성공 역전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크기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성에 사는 물고기.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고기는 강에서 바다까지 가요. 강에서 바다까지 갑니다. 왜?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바다는 없다. 이 물고기는 영원히 여기서 노는 거야. 이게 매매자 이게 매매자. 매매자. 크, 매매자입니다. 알았죠? 기술적 분석 보고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왜 하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을 왜 하냐. 여러분들 진짜 어? 기술적 분석을 왜 하냐. 누가 이런 이야기 합디에 기술적 분석을 왜 하냐. 여러분들 탄생들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기술적 분석을 왜 하냐? 잘 보세요. 기술, 기술적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내려와야죠? 이게. 예, 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더 강하게 확신하기 위해서요. 컴퓨넨스. 이걸 더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확신이 안 오거든. 인내하기 힘들거든. 파도가 출렁이면 파도 따라서 흔들린 거야. 바람 부면 부는 대로, 물결치면 치는 대로. 그러니까 기분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분적 분석인데, 여러분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면, 예, 내려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더 내려갈 때마다 더 사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쭉 가죠. 대부분의 차트가. 대부분의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갈때 어떻게 해요? 가장 절정에 달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왜? 네. 로켓트가 가기 전에 불을 엄청나게 품어내지 않습니까? 활 당길 때 어때요? 활. 활 당길 때. 가장, 가장 멀리 당기잖아요, 여러분들, 양궁. 어?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 이게 기술적 분석하면 팔아야 되죠, 전저점. 막 팔아야 돼, 막. 예, 막팔아대 그러니까 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말이나 부담스러운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전문가나 애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승. 스승 알죠? 스승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사람, 지켜봐 주고 스승이죠. 내 인생의 스승, 스승을 찾으세요. 여러분, 매매, 매매 전문가나 분석하는 애널보다는 이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겠죠. 스승을 아셨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 분석,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 가능하다. 혼자 분석하다는 검은 머리 팥뿌리 됩니다. 왜? 여러분 고수가 어떻게 탄중하세요 고세는 하늘의 도움을 얻고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깨달음을 받은 사람만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면명이 없어요. 저도 이 직업을 많이 몇 번이나 슬, 슬, 저기 놀려고 했습니다. 한열몇번이 직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과연 내가 피해를 줄 거지냐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떠나서. 근데 저도 이제 신앙을 갔는데 제가 신앙을 가져요. 그때마다 이분이 그만두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저를 완성을 시켜드리더라고요, 완성을. 여러분들. 인간인 여러분, 모래알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모래 같은 존재라고요, 우주에서 보면. 모래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알아봤자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아셨죠? 무교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그렇죠? 전 종교라는 표현보다 신앙이라는. 신앙,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 가슴 속에, 여러분들,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냐고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믿을 신.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네?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죠? 여러분들은 백년, 천 년이 가도 다시 태어나도 힘들어요. 네? 왜? 하늘에, 하늘에 도움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받았으니까.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방송으로 여러분들, 유억? 유혹? 유억하라고, 뭐, 자랑? 그런 방송만 봐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그렇죠? 네.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하면 은 이상하게 생각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돈 없고 우둔하고 배움이 짧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면 비아냥거려요 예,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예. 영원히 알죠. 예,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 여러분 주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 하는 이유 여러분들 월급 얼마 받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무슨 물어볼게요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TV 보신 분들 대기업 대기업 다니는 거 빼고 여러분들 뭐 천만 원 이상 받아요? 월 천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 월 천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이 이 방송 봅니까? 월 천만 원 꼬박꼬박 남은 분들이 여러분들 기껏 해봤자 몇백 아닙니까? 몇 백? 몇 백이죠? 몇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2 3백이 싫어가지고, 이런 몇백이 싫어서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몇백이 싫어가지고 주식하거냐고요한 달, 여러분, 여러 한달 지나가면 뭐예요? 한달 지나가면 여러분, 한 달, 30일 보내고 인생을 월급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은퇴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렇죠? 의사건 누구고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한달 지나면 여러분 시간하고 바꾸는 거예요. 시간하고 돈하고. 예? 그래서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하고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응? 여러분들, 2,300 받기 싫어가지고 이거 하잖아. 2 3 0 주식에서 2,300 받는다, 여러분 이거 해요? 솔직히 아니잖아. 2 0에서 2,000도 벌고 싶고, 3,000도 벌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배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얻어요. 전문가한테 아부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 도와주세요. 따르겠습니다. 자기 희생된 모습을 보이고, 그럼 전문가도 사람인데, 애널리스트도 사람인데 도와주려고 하죠.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보면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 많이 오바돼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한, 10, 한 1부, 2부, 3부조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가리키는지, 인생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저보다,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더 많이, 저보다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돈도 더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더 많이 배우신 분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감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앞에서도 떳떳이 말할 수 있어요. 나의기견 확신 가지고. 왜? 이제까지 맞았으니까. 지켰으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지켰으니까, 내 새끼들 다 지켰으니까요. 다 지켰으니까, 지킨 사람 있어요. 7대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 지킨 사람 있어요. 나보라고 그러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지키는 사람 있냐고요? 자기 자식도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구를 지킵니까? 지키십시오. 제발, 지켰어요. 거의 손절까지 하면 100%지. 예? 하라 가는 거 막아주고. 오히려, 오히려 막으니까 100%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이런 장에서 3개월에서 275도. 누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말로만 그런다고요? 클럽에 가보세요. 클럽에 가보시라고. 다 40%예요, 다 40%. 손절을, 손절하는 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플러스 100%. 이렇게 항상 기본, 기본이 돼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술, 기본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다음 주부터 김수영 씨랑 여러분들 교육을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주 잠깐 있다가 이번 주그 리뷰, 리뷰하고 앞전 주에 그 공략주, 혼런주 하고 잠시 다음 주 공략주 하겠습니다. 네.